부동산 투자도 또 목돈이 생겼을 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풀어주시면. 아 예.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 하면 저거 사놓으면 돈 벌겠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저거 사놓으면 돈 벌겠다라고 해갖고 그거 사지는 마라.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에? 그것 때문에 네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조차도 나중에 정리하면 그것까지 다 날라갑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이 좀 여유가 남아있다. 남아가 있을 때 누가 와갖고 아, 저쪽에 참 괜히 저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 사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렁 듣기에 어 그래. 이 자갈 굴리지 말고 그냥 어 그래. 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놔라. 어 그러니까 내가 여윳돈이 있을 때 누군가가 정보가 옵니다. 오는데 땅 또 이상한 건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얼마 안 나가는 거. 지금 현재로 내한테 올 때는 얼마 돈이 안 나가는 걸 갖고 와요. 근데 이상하게 저 투자해놔 봐야 뭐 되겠나 싶잖아요. 근데 투자해도 되겠나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내한테 정보를 주니까 아 싸니까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니까 아 그래 이렇게 하고 덜렁 해놓을 수 있는 거 이건 무조건 해놓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 일 열심히 해라. 돈을 은행에 나눠나 그 나눠나 똑같으니까 돈을요 내가 은행에 여놓으면 내한테 관리하게끔 돼 있고 저 땅을 사갖고 내가 돈을 저 사람한테 주면 돈은 저 사람이 관리하고 땅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바꿨다 이래. 요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내가 저기 사놨다고 해서 땅이 내 거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람이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이 내 게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 돈을 관리를 하면서 네가 뭔가를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겼잖아. 그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있는 거지. 만일에 쓰지 못하고 여어놨다면 여어놓고 네한테 관리자가 돼 있는 거지. 이거는 네가 안 쓰니까 네 돈 아닙니다. 관리자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는 없다. 우리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는 네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지. 이거는 재산은 말이죠. 요 땅도 누구 거냐면 이 지구 거예요. 내 게 아니고 이 지구에 있는 거래. 그러니까 땅이. 근데 요 우리나라 땅은 누구 거냐? 이 나라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이 결국은 이 나라 겁니다. 이 나라 거는 이 지구 거예요. 지구촌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누구 임자가 있는 게 아니고 관리자만 있을 뿐이다. 이 돈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이 사회 것이지 내 게 아닌데 내한테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이런 환경이 돼 있으니까 요럴 때 내가 잘 쓴다면 네가 쓰는 사람이 되겠지만 못 쓴다면 내가 관리하다가 내놓는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그치? 죽을 때도 안 가져가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해놓으면 자식은 이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욕심들 내지 마라. 내한테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일생을 살잖아요. 마지막 일생을 살면서 부동산을 얼마나 내가 소유하다가 왔습니다. 이거는 천상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천상에서 무엇을 인정을 해주냐? 어떤 일을 하고 왔습니다를 인정해줍니다. 그게 업을 소멸하는데 돈을 이만큼 내가 관리하다가 왔다. 이거 업 소멸 0.1mm도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좋은 자리에 보직을 안 준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 살고 천상으로 다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보직을 어떤 걸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공무원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은 맞죠. 근데 보직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직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방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도소 가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맨 내가 살아야 돼. 보직을 잘못 받으면. 그러면 내가 공무원인데 나는 감방살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왔다가 교도소 갔다가 맨날 출퇴근을 교도소로 하네, 그냥. 그러니까 보직을 잘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잘 사는 거는 천상 가서 내 보직하고 같은 겁니다. 보직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에?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천상에 가가, 천상에 가서도 어떤 일을 합니다. 하는데 아주 거룩한 일을 하면서 품이 있게 천상의 천신이냐, 아주 저쪽에 죄인들 잡으러 다니는 그런 천상 그 보직이냐, 안 그러면 저쪽 저 중천에 내려와 갖고 맨날 그저 이게 그 윤회하는데 그쪽에 뭔가 간장하는 뭐 그런 보직이냐, 뭐 이게 보직이 다 틀린단 말이죠. 요런 게 우리가 지금 이 질량 있는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이 마지막 일생의 근본적인 의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질량을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존중받고, 더 질량이 좋은 거를 하면 존경받고, 이렇게 돼요. 그럼 만일에 존경을 요만큼 받았다, 요만큼. 내가 이 지상에서 존경을 살아있으면 요만큼 받았어. 그럼 기분이 아주 좋지요. 즐겁고, 즐거운 게 이만큼만 있어도 이 땅에서 엄청나게 나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천상 가면, 요만큼 내가 즐겁다가 가면 천상에서 이 즐거운 질량이 얼만큼 변하냐? 1000배로 변합니다. 지상에서 누리던 것이 천상에 가서는 1000배로 변하는 것을 누린다, 이 말이죠. 확장. 그죠? 천상은 확장성이에요. 지상에 있는 게 그대로 가서 확장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4차원에 가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있었던, 윤회하면서 있었던 것도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되는 것이 지옥 소리 우리 많이 들으면서 살았죠, 그죠? 과거에는 지옥이 진짜로 있었거든요. 요새 지옥 없어졌습니다. 지옥 전부 다 폐지했거든요. 이거 모르죠, 지금. 그래서 요새 불탕 지옥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안 해, 자연적으로. 왜? 이게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뭐 이유든 그거는 나중에 내가 다 알려 주겠지만 지옥이 없어졌어. 불탕 지옥도, 무슨 얼음 지옥도 없대니까. 없는 대신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후배들 후손들한테 아르켜 주고 가지. 이렇게 지옥이, 우리가 지옥 가가지고 이제 이 사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거를 많이 이게 품고 갔잖아요. 품은 게 요만큼인데 내가 차원계 가서 당하는 거는 지옥이 1000배로 크게 당하는 게 지옥입니다. 영혼이 가가지고 그래서 불탕지옥 막 창으로 찌른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1000배 더 괴롭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괴로웠던 것보다 1000배 확장돼 갖고 괴로움께 그 이게 차원계에 가서 겪는다, 이 말. 이런 게는 이것이 아무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 이승이 낫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나쁜 것도 확장성이 1000배고 좋은 것도 확장성이 1000배입니다. 이제 윤회를 다 하고 일생을 우리가 살고 떠나는 우리 홍이 인간들, 이 대한민국의 30% 이 사람들은 윤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너희들의 일생은 인자는 윤회가 끝나고 수억 년을 윤회를 하다가 윤회가 끝나고 인자 딱 몇십 년 남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살다가 노력하고 가야 되는 요 시간이다. 마지막 일생은 중요한 겁니다. 내 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일생은 내 업을 소멸하고 가야 된다. 해탈하고 가야 돼, 탈. 이게 해탈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억보를 탈한다, 벗고 간다. 이 어떻게 벗고 가냐?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삶으로서 벗는다. 그래서 업이 약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살고, 업이 좀 두꺼운 사람, 질량이 큰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살고, 질량이 더 큰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내 업을 소멸해야 된다. 질량이 더 큰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내 업을 소멸해야만 내가 쇠틀처럼 가벼워져서 천상으로 가는데, 이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업 소멸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한 거죠. 이때까지는 업 소멸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시대고, 이제부터는 업 소멸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시대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돌을 닦으려 그러고, 뭔가를 찾으려 그러고, 뭔가 깨달으려 그러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온 이 일생이 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내가, 이게 깨우치고, 많이 다듬고, 갖추어가지고, 한 뜸을 살아도 내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사는 그 일생을 조금이라도 네가 한 게 있다면 그 공덕을 천상에 가서 1000배를 받는다. 이거 좀 멍한 모양인데.